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곧 있으면 미 해군이 한국산 로켓을 대량 도입해 사용할 것입니다. 한국 무기가 미국을 뚫고 세계 시장을 석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방위 산업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세계 최대의 방산 시장인 미국으로 진출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국방비가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의 방위 산업 업체가 큰 발을 내딛기 직전에 있습니다. 바로 LIGNEX-1이 생산하는 70mm 지대함 유도로켓탄 비궁의 미국 수출 계약 협상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등 글로벌 정상급 방산 기업이 점령하고 있는 세계 최대 방산 국가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국내 방산업계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한국 방산업계는 북미 시장에 부품을 수출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미사일과 전차와 같은 완제품을 미국에 판매하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 수준이 세계 정상급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동남아시아, 중동을 넘어서는 연 500조 원 규모의 거대 방산시장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궁의 미국 수출이 한국 방산업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한국의 방산기술 수준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궁은 단순히 한국산 무기가 아닙니다. 70mm 지대함 유도로켓으로 높은 정밀도와 효율성을 자랑하는 이 무기는 한국 방산업계의 기술적 진보를 상징합니다. 비궁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성능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로켓은 적의 함정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뛰어난 유도 기술과 고도의 정밀 타격 능력 덕분입니다. 비궁은 단순한 유도 로켓이 아닌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방산 제품입니다. 70mm 지름의 이 유도로켓은 최대 사거리 8km에서 정밀한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발사 후 망각, 파이어앤 포개 기능을 탑재하여 운용자가 발사 이후 추가 조작 없이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도의 적외선 유도 시스템을 통해 가능한 일로 적 또는 적의 장비에서 방출되는 열을 추적하여 명중률을 극대화합니다. 비궁의 혁신적인 적외선 유도 시스템은 다양한 환경과 전투 조건에서의 탁월한 운용 능력을 보장합니다. 이 기술은 특히 야간 작전이나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전장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비궁의 경량화 및 모듈화 설계는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성을 높여 향후 무인 항공기나 경량 공격기 등에서의 운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세부사항은 비궁이 현대전의 요구에 부합하는 고성능 무기임을 입증하며 비용 대비 효율성 면에서도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비궁의 개발과 수출 가능성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 한국이 방산 기술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은 한국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는 기반이 되며 비궁의 성공은 앞으로 한국 방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를 가늠케 합니다. 최근 미국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인더스트리 데일리는 최근 미국이 한국의 비궁 체계를 채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펜스 인더스트리는 LIGNEX-1이 미국에서 수주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2.75인치 적외선 유도 대함 미사일 체계인 비궁의 수출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군사 전문 매체인 얼러트5도 지난 14일 비슷한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인더스트리 데일리는 이 계약이 성사되면 한국 무기가 미 해군 무기고에 통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 국방부의 평가 후 구본상 LIGNEX-1 회장이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3월 1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구본상 LIG 회장은 미 방위당국과의 수출 계약 협상을 위해 이른 시일 내 미국 출장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LIGNEX-1은 지난해부터 비궁의 북미 수출을 위해 미 국방부의 해외 성능 시험을 4차례 진행했습니다. 올해 2차례의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능이 검증되면 미 국방부의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시험 과정에서 가격 등 협상을 진행하며 양측이 합의점을 찾게 되면 최종적으로 수출 계약을 맺게 됩니다. 현재까지 실무진 차원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었으나 미 당국과의 협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부회장이 직접 나선다는 것이 LIG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궁의 미국 수출 계약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한국 방산업계에 있어 진정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된다면 미사일, 전차 등 완제품을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방산시장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됩니다.
이는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과 같은 글로벌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시장에 한국 방산 제품이 정식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세계 정상급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더 나아가 비궁의 성공적인 미국 수출은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넘어 전 세계 거대 방산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연간 500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시장 규모 속에서 한국 방산 제품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비궁의 미국 수출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한국과 미국 간의 방산 협력 관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수출 계약이 성사됨으로써 양국 간 기술 공유와 협력의 기회가 확대되며 향후 한국 방산 기업들이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의 공동 프로젝트나 개발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또한 한국의 방산 기술이 미국과 같은 주요 방산 시장에서 인정받게 되면서 한국의 국방 기술력과 방산 산업의 글로벌 이미지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장기적 협력은 양국의 방위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과의 방산 협력은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넘어 글로벌 방산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비궁 수출을 계기로 한미 간의 군사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의 확대가 기대되며 이는 더 넓은 국제 안보 네트워크로의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LIGNEX1과 미국 국방부 간의 비궁 수출 협상은 한국 방산업계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구본상 회장의 미국 출장 계획은 이 협상이 최종 단계에 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성능 시험을 바탕으로 비궁의 우수성이 입증되면 이는 미 국방부와의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비궁의 미국 수출이 최종적으로 성사된다면 이는 한국 방산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번 수출이 성공한다면 한국 방산 제품의 우수성과 경쟁력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에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미 국방부가 자국의 대형 방산 업체들을 거치지 않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것은 한국 방산 기술의 성능과 가성비가 세계적 수준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국 방산 제품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출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비궁과 같은 고성능 무기 시스템의 성공적인 수출 사례는 한국이 보유한 다른 첨단 방산 제품들의 시장 진출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수출 성공은 추가적인 수출 계약의 가능성을 열어 비궁 로켓을 비롯해 신궁과 같은 다른 방산 제품의 미국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산 무기의 기술력과 가성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한국 방산업계 전반에 걸쳐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로의 수출길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이를 계기로 한국 방산업계는 더욱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제품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방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방산 기술의 다른 국제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은 전 세계적으로 다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중동, 동남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은 해안 방어 및 내륙 보안 강화를 위해 고성능이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방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비궁을 포함한 방산 제품들을 통해 이러한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며 국제 방산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사우디에서도 비궁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며 LIGNEX1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게다가 LIGNEX1은 미국 로봇계 전문 기업 고스트로보틱스 지분 인수도 추진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의 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비궁 미국 수출 계약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한국 방위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 한국 방산 기술의 국제적 인정은 물론 한국 방산업계의 미래 성장 전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한국 방산업계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폭풍 성장하고 있는 한국 방산의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며 비궁은 그 시작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